자, 대전의 스타팅을 보죠. 이응실 감독이 짰습니다. 김진영 골키퍼, 김태현, 윤경보, 윤신영, 황재훈, 안토니오, 박수창, 김승섭, 박민규, 박인영, 아마조치 이렇게 11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안양 스타팅 보죠. 양동원 골키퍼, 최호정, 유정현, 김영진, 김상원, 최강훈, 구본상, 맹성우, 조규성, 모재현, 이정민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안양 최강훈, 그렇죠, 속행돼 어드밴티지를 작용해야죠. 왼쪽으로 모재현 주고 받지 않고 다시 각도를 박 슛! 아, 낮은 볼 각이 날카롭지를 못했습니다. 골키퍼 쪽으로 날아갑니다. 다가서는 안토니오 마운딩 슛! 골! 됩니다. 손 맞고 들어갔는데요. 골 됐죠? 네, 네, 골 들어갔습니다. 골로 선언해야 합니다. 초반에 안양의 선취골. 야, 지금 모재현 선수인데요. 네. 네. 아, 지금 또 수비 뒷공간으로 열어주는 패스가 환상적이었고요. 네네. 마무리는 퍼펙트했습니다. 지금의 슈팅의 타이밍 완벽했고요. 네. 원정팀 모재현 선수가 골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아, 끊기면 접수돼요. 아주 위험한 패스예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3대 2 수비 3명 슛! 아,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안심하고 글쎄요. 그 골문의 폭을 잘 활용을 했는데 최강훈 올라갑니다. 크로스 헤딩! 와, 저는 들어가는 걸 했어요. 손바닥으로 건져내길 잘했습니다. 김진영의 멋진 플레이. 지금도 조규성 선수의 슈퍼 헤딩인데요. 이거를 김신영 선수가 막아내네요. 타짜올 때는 안양이 들어있고. 자, 왼발 각도. 됐어요. 꺾어진 볼! 뒤로. 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처음 보냈는데. 네. 상대가 있는 쪽으로 회전을 했습니다. 타짜올 됐습니다. 막아서는 김승섭. 낮은 볼. 다시 슛! 네, 가슴으로 받아서 치는 9번상 안토니오 돌아섰습니다. 김승섭, 박민규, 낮은 볼. 됐어. 아, 왼발 각도 되는데 꺾질 못했습니다만은 튕겨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김태현 선수인데요. 네, 박수창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박민규 올라가는 볼. 일찌감치 최호정의 머리로 막아냅니다만 여기서 슛! 떠갑니다. 안토니오! 힘이 들어갔어요. 조금 화는 듯한 킥인데요. 네, 지금 슈팅 자체는 완벽했는데 네. 네, 좀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흐름 쫓아가다 보니까 시간 다 되는지 지금 모를 정도로 경기에 네. 열중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골을 일찍 뺏긴 대전이 그런대로 잘 견뎌냈다고 봐야겠어요.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안양이 왼쪽 그리고 대전이 오른쪽으로 경기를 펼칩니다. 툭툭치. 그러나 지금 보세요. 이거 흰색 움직임이 네. 아주 활발합니다. 간격도 일정하고요. 너무 좋죠. 네. 밀어주고 여기서 아, 왼쪽에서 따라 돌아섰는데요. 김승섭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약한 팀들이 일찌감치 한 골 먼저 뺏으면 이제 볼침 수신 거죠. 딱 들어갑니다. 던지고 골 됩니다. 골 완벽히 두드리지 않았어요? 어떨까요? 골 선언이 됐습니까? 이정빈이 만들어냅니다. 네네. 네. 아, 앞서 골이 골이 아닌가요? 취소가 됐습니까? 아, 취소가 됐군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 아, 가까스로 막았죠? 전북이 72점이요. 네네. 아, 잘 꺼내냈어요. 뺐어요. 죽였습니다. 뺐어요. 자, 정면. 공을! 아, 공을 훑어가지고 하는데 따라오자니. 그러나 프리킥을 따냈습니다. 네. 안토니오. 안토니오가 공의 흐름을 잘 이용하고 마치 그 강아지 끌고 가듯이 개주를 잘 잡는 듯 했는데 수비에 걸려서 투박하게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최우정 선수가 패스가 좀 짧긴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자, 오늘 자, 다섯 번째 루카드가 예, 나오는데요. 최우정 선수인데요. 네. 좀 아쉬워해요. 자, 여기서 이제 볼 패스가 네. 조금은 아, 예, 여기서 부딪히는 장면이었거든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갑니다. 비디오에 의해서 VAR에서 네. 옐로 카드를 아, 아 퇴장이네요. 이게
골과 연결될 정도로. 자, 지금 이거 빨간 거면요 다이렉트 네. 퇴장이거든요. 그럼요. 노란 예, 경고에서 자 이런 분위기 축구는 이래서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시간은 한 20분대 남았는데 지금 한 골 차이에 승부인데 한 명이 부족해지는 안양입니다. 자 이제 이상용 선수가 들어가서 완벽하게 이제 수비로 내려섰어요. 자 어떻게 찾아보죠? 자 찬스입니다. 찬스입니다. 네. 안토니오 아 목표 튕깁니다. 네 골 앤 아웃. 그렇죠. 이제 됐어요. 됐어요. 안토니오인데요. 안토니오인데요. 수비 4명, 1명 가슴, 수비 5명, 공격 4명입니다. 잘 봤어요. 네. 돌아나가야죠. 슛!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동점골! 네. 터집니다. 안산이 좋아하겠네요. 네. 네. 그렇고 1명 많은 그런 디플레이를 잘 펼쳤습니다. 야, 순간적으로 공격 빠르게 접게 됐고요. 그러게요. 자, 김승섭 선수의 슈팅은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갑니다. 갑니다. 가는데요. 가는데요. 잡았습니다. 꼭 그런 꼽들이는 양동원 골키퍼. 잘 봤어요. 네. 김원민. 주고 들어가죠. 됐어요. 아, 지금 치러줬는데 수비와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자, 이러면 역습이에요. 자, 네. 대전. 갑니다. 가야죠. 수비 3명. 네. 공격 3명. 자, 부지런히 1명 가서 수비 4명. 자, 4명 됐어요. 됐어요. 찬스죠. 찬스죠. 요거 가야 되는데요. 가는데요. 슛! 슛! 아! 중간에 걸렸습니다. 유정빈 선수의 발굿이 약간 슛! 아니거든요. 아! 골대이는 내려갑니다. 지금 평범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페널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페널티는 벽이 없는 거죠. 자, 안토니오요. 안토니오 돼요. 안토니오 갑니다. 됐어요. 여기서 한 번 전체. 한 번 전체인데요. 한 번 전체. 어? 핸딩 아닙니다. 핸딩 선은 아니에요. 자,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 싸움인데요. 멀쩡인데요. 오, 역습 가야죠. 자, 이제 역습 가야죠. 빨리 부지런하게. 추가 시간. 지났어요. 야, 네, 이거는 이제 멈춤 없이 경기를 마무리 짓는 김동진 주심입니다. 자,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대전도 승점이 하나 있고 안양도 한 점인데 그 승점에 대한 주요도는 이제 안양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안양이 51점이 돼요. 그리고 안산이 51점인데 글쎄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팀 다 정말 네. 좀 아쉬운 승점 1점씩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네.